이 8강구와 6강구, 그러니까 이른바 포항령일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한국석유공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생긴 공기관이 아니에요. 쭉 존재해왔던 것이에요. 한국석유공사가 쭉 존재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공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 정권이 들어서서 시작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2년 전, 3년 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몰랐잖아요. 3년 전에는 누가 될지도 몰랐잖아요. 그 이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여러분들 예산 결산을 하는 예결위원장 자리도 무진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예결위원장 자리를 가정한 것은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자, 포항 영일만의 석유 관련해서 계속 또 결과적으로 이건 여러분들 어느 지하 자원이고 파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한국 석유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도 파봐야 안답니다. 그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엑슨 모빌도 파봐야 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글로벌 석유회사인 쉘도 파봐야 안다. 여러분들 영국의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도 파봐야 안다. 무려 34번을 파서 안 나와서 35번째 만에 시추가 된게 북해 유전입니다. 다른 걸다 떠나서요. 액터지오가 옳다, 아니다, 어쩐다, 저쩐다를 떠나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파봐야 한다. 그전엔 몰라요. 그전엔 민주당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리고 왜그 이야기를 안 하죠? 이 8강구와 6강구, 그러니까 이른바 포항영일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한국석유공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생긴 공기관이 아니에요. 쭉 존재해왔던 것이에요. 한국석유공사가 쭉 존재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공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 정권이 들어서서 시작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2년 전, 3년 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몰랐잖아요. 3년 전에는 누가 될지도 몰랐잖아요. 그 이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리고 2035년에 상업적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2035년에, 2032년에 대선이 있는데 그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민주당일지, 국민의힘일지, 어딜지, 어떻게 아나요?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장 자리를 떡하니 가져갔죠. 아까 그 상임위원회 표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상임위원회 아까 보여주신 걸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쭉 올라와 보세요. 내려 올라와 보세요. 자, 예결위원장 자리를 지금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민주당이 가져가요. 자, 지금 국토위원장 자리도 왜 가져가는지 아시겠죠? 맹성규 의원이 가져갑니다. 이건 국토위원장은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를 또 파헤치겠다는 거겠죠, 그죠? 예. 이런 걸 보면 굵직굵직하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국민의힘에 정치 공세를 할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농해수 위원장과 한노 위원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농해수 위원장은 어기구, 그다음에 한노 위원장은 안호영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또 후벼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냐면 22대 국회에서는 민생 관련해서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생 관련돼서 전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프랑스와 조스카 님도 지금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나서 급사하거나 자연재해로 죽을지 2035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제가 2035년 살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몰라요. 그냥 파보면 되는 거죠. 적어도 자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해도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요. 자원이 정말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국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20%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발표에 대해서 침을 뱉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워낙 싫어하니까 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 싫은 거예요. 해외 순방도 가는 것도 싫고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하는 것이 또 싫고 이미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객관성 또는 냉정성을 전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심리적으로는 거의 멘붕이 집단적으로 와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